나는 늑대, 너야 고기. 저는 삼국말 못해요. 나는 늑대, 너야 고기. 저는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몰라? 나는 늑대, 너야 고기. 저는 한국말 못해요. 제4경기 다이다이 최종 결승 두 번째 경기 함께합니다. 블루코너 김이고루 입장. 마치 이 선수를 보면 와, 이 선수는 진짜 전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이고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난 늑대, 넌 양고기. 다이다이 최고의 유행어를 만든 바로 그 인물이죠. 네. 네, 격투기 실력도 실력이지만 돌발 행동으로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바로 그런 선수입니다. 정말 예측 불허,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김 이고르 선수가 될 텐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이다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기자회견 미디어데이 때 이 살만칸 선수의 뺨을 때리면서 점점 더 이 두 선수의 감정이 골이 깊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김이고르 선수의 그런 돌발 행동적인 이런 스타일, 이런 야수성은 경기 파이팅 스타일 그 자체에서도 드러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그렇게 화끈하고 저돌적이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다이다이 이제 촬영하면서 두 분이 어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김이고르와 살만칸 이거 주장 아니냐, 두 선수가 진짜 이 기자회견장에서만 만들어진 대본 아니냐. 네. 어떻습니까? 100% 리얼입니다. 아, 100% 리얼? 네, 둘의 감정이 골이 굉장히 깊어졌는데 제 네. 생각으로는 1차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실제로도 두 선수가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서로를 너무 싫어해요. 아, 그렇군요. 진심으로. 예. 그래가지고 조금 릴렉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얘네들은 카메라가 없어도 싸우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경기를 운영할 때 지장이 가지 않도록 예.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경기에 임하면 아무래도 빈틈이 생기고 예. 체력 방전도 빠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프로답게 좀 침착하게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케이지 안에서 글러브를 끼고 서로가 그런 감정이나 그런 깊어진 분위기를 좀 풀어내고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두 선수는 한 경기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이고르 선수가 먼저 입장을 마쳤습니다. 나와 이 새끼야. 너 나와. 왜냐 없냐? 되게 많은데. 뒤져. 지금 이거 생각해야 돼. 이거 생각. 그러니까. 이거 죽어. 앉아 있나요? 앉아 있군요.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살만칸이 입장합니다. 네, 세미 프로 전적 2승 0패를 자랑하는 살만칸 선수.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서 네. 여러모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올라운더형 파이터인데요. 물론 파이팅 스타일이나 격투기 실력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한국어를 또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데 이 한국어 말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른바 잼미니 말투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또 여러 이유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기자회견 때
김희고로 선수가 뺨을 때리는 것도 정말 이슈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살마카 선수의 말투였습니다. 너 매너 없냐? 저 이 대사가 정말 좀 웃기면서도 되게 좀 진정성이 느껴졌었는데 아,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예. 거의 진짜 한국인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한국말을 정말 유창하게 하는 살마카입니다. 그 기자회견 장면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로는 자기가 먼저 때려놓고 예. 왜 자기가 맞았을 때 더 기분 나빠하는지. 아 진짜 매너가 없는 김 이고르를 싫어하고 김 이고르라서 싫어하고 오늘 상대라서 싫어하고 정말 싫어할 만한 이유들을 다 찾아내고 있는 살마카 선수고 앞으로도 계속 싫어할 것 같아요. 예. 방금 전에도 훈련 영상이 나왔는데 밑에 김이고르 선수 사진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정말 엄청나게 감정이 느껴지는 살마카 선수입니다. 아 지금 또 케이지 화면에 안 잡히고 있지만 김이고르 선수도 누워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앉아있네요. 예. 케이지 안에서 이 살마카를 기다리면서 지금 윗몸 일으키기를 또 했어요. 와 진짜 엄청나게 이 두 선수가 이 캐릭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재미있게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 어떤 경기보다 크게 불러일으키는 매치입니다. 네, 그리고 박승현 해설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두 선수는 진심입니다. 예. 네, 진심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늘 경기는 이 결승전이라는 다이다이 결승이라는 타이틀을 떠나서 두 선수에게 의미가 그만큼 굉장히 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든 생각인데 두 선수가 어쨌든 이제 판정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김이고르 선수도 그렇고 살마카 선수도 그렇고 말려야 돼요. 마지막에 인터뷰 때 어떤 말을 할지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때 싸울 수도 있어서 말려야 돼요. 아 진짜 아, 참 못 말리는 두 선수의 경기. 살마카니 들어오면 이 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케이지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 시작하기 전에 예. 네, 링 중앙에서 케이지 중앙에서 네. 주신과 함께 서로 마주 볼 때부터 불꽃이 튀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살마카 후 케이지 안으로 다가가죠. 다가가죠. 했습니다. 오, 아, 진짜 역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자 메이커드 네 번째 경기는 다이다이 최종 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살만칸과 김이고르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블루커너 신장 172cm 체중 69kg 세이프로 1승 2패 러시아 클라우스 멀티짐 소속 러시아의 늑대 김 이고르 전사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김 이고르입니다. 레드 코너 신장 170cm 체중 61kg 심프로 이전 2승 아프가니스탄 양주 투원 정신관 소속 늑대 자신의 실력과 가치를 바로 이 결승전에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살만칸이 소개됩니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원기 심판이 함께합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는 김원기 레프리가 관장합니다. 늑대와 늑대 사냥꾼의 맞대결. 이론만 놓고 본다면 늑대 사냥꾼이 이기는 게 맞는데 하지만 늑대는 지금 살만칸이 자신의 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이 마지막에 나올 수 있을까요? 살마칸과 김 이고르의 다이다이 파이널 매치입니다. 아, 현장 분위기 뜨겁습니다. 그러네요. 이고르 선수는 아마 양국 회전으로 러쉬를 할 것 같고요. 네. 살마칸 선수는 주특기인 타이밍 태클을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초반부터 불꽃 튈 거예요. 자, 살마칸과 김 이고르의 첫 번째 라운드. 터치 글러브를 했어요. 출발합니다.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앞손에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살마칸. 힌트 치열하지 않던 수수성. 블랙 앤 블루 트렁크 살마칸. 블랙 앤 화이트 트렁크 김이고르입니다. 오 일단 지금 한번 흘려냈어요. 오 저지했습니다 태클. 오 터치 들어갑니다. 경기 끝납니다. 와 양국 러시. 와 이렇게
늑대가 잡아냅니다. 이게 이렇게 되나요? 키미고르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키미고르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돋네요. 제가 말한 영웅러시가 터졌습니다. 예. 진짜 박지효 선수의 그 예언이 적중했는데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얼마나 걸렸죠? 30초 조금 네 33초? 34초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와 이제 첫 번째로 살마칸이 태클을 선택을 해서 들어갔는데 흘려내면서 예. 그 위에 펀치를 섞었다 지금 김희고로 선수였거든요. 와, 지금 본인이 다운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와 25초! 25초네요! 오호호 자기는 안 졌다. 예, 상황 파악이 예, 안 되고 네. 있죠. 러시아의 늑대 키미고르의 승리입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늑대를 주목하십시오. 키미고르가 1라운드 KO 승리를 가져갑니다. 또 뭐라 한다. 도발합니다. 도발합니다. 또 싸우는 거. 싸우는 게 아니군요. 네. 근데 저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달려. 그러니까요. 네. 살마카 선수는 지금 납득할 수 없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리플레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김혜고르가 한번 흘렸어요. 니킥? 그리고 야구. 나서 와, 진짜 이 회전 굉장히 빠릅니다. 예. 네, 무게 실린 펀치가 제대로 연속으로 적중하니까 예. 아무리 살마카 선수라고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혜고르 선수가 예. 국적은 러시아잖아요. 뭐 하지만 뭐 고려인이기도 합니다만 김이고르 선수의 어떤 그런 펀치나 난타전의 그런 흐름을 좀 봤을 때 UFC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뭐 산타 베이스라든지 예, 좀 그런 느낌을 좀 강렬하게 주고 있는 김이고르 선수인데 방금 다운되는 장면을 보면 살만카 선수가 다른 데 보고 있었어요. 아~ 못 보고 맞았습니다. 예. 왜 다른 데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일단 안 보이는 보고 있었을까요? 안 보이는 공격에 맞았을 때도 KO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지금 살마카 선수가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을 계속 짓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아 어쨌든 1라운드 25초 만에 김이고르가 살마카를 잠재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인터뷰 기대됩니다. 다이다이 파이널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우승자는 김이고르입니다. 결승도 마이너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 정말 1라운드 25초 만에 펀치의 TKO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우리 김이고르 선수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Расскажи, сегодня уже вторые выиграли с Майнера, и ты победил его в первом раунде за 25 секунд. Расскажи свое состояние внутреннее сейчас, какое это чувство? Я не ожидал, что я его так быстро выиграю. Я хотел провести все, я хотел ещ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раунд провести, просто у меня не получилось, простите. 미안한다고. 왜 그러냐면 더 길게, 더 멋있게 뭐 2라운드, 3라운드 그거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이렇게 빨리 이길 수는 제가 미안한다고 그거는 뭐 사실 뭐 멋있게 이겼으니까 뭐 크게 미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ты выиграл все равно очень красиво нокаутом, так что ты можешь не извиняться за это, победа за тобой, так что все нормально, не переживай.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우리 김이고르 선수 하면은 이런 펀치와 파이트도 잘하지만 말싸움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넌 늑대, 난 늑대, 넌 양복이라고 말을 하고 상대방이 뭐라 뭐라 하면은 난 한국말 못해요. 무적인데요. 무적이죠. 할 말이 없어지죠. 그렇죠. 야 волк, а ты ну баранье мясо и когда он отвечает тебе на корейском, ты говоришь я корейский, 한국말 몰라요, говориш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계에 나와 붙게 될 수많은 양고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И теперь скажи на камеру всем будущим янкогишкам, что ты хочешь сказать. Я пришел сюда вообще за поясом, не за деньгами, так что я буду идти. Готовьтесь, ребят. Я иду за поясом. 제가 돈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제가 벨트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상대방 선수들한테 열심히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Еще хотел сказать, вот Салман Кан, он же готовился тоже. Мы 4 месяца готовились. Может, я сделаю неправильно, но я хочу 30% своего гонорара ему отдать за то, что он готовился.
그 살만칸도 우리가 원래는 그 4개월 동안 준비를 해놨는데 네. 그래서 살만칸도 마찬가지로 그 4개월 동안 그 준비를 해놨는데 역시 많이 해놨는데 그래서 30% 자기 있는 통이 살만칸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오, 그러면 야, 김이고르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정말 매 순간 궁금한데 사이먼칸에게 선물을 남자네요. 예. 멋있습니다. 또 이걸 사나칸이 받을까요? 자, 그건 궁금합니다. 또 사나칸이 착해가지고 받을 거예요. 예. 카메라 보시고 많은 양고기들에게 난 늑대 넌 양고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싫다고 하는 거. У меня болельщики есть, которые со мной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Дайдай прошли. И есть одна болельщица, которая не смогла сегодня прийти, потому что попала в больницу. Хелли, когда ты выйдешь из больницы, напиши мне, и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встретимся. 그 전에는 그 얘기를 할 거고, 근데 모든 팬들이 그 생겼는데 그 중에서 한 팬 여자분이 생겼는데 지금은 오늘 못 나와겠지만 그래서 병원이 지금 그거는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 나한테 그거는 헨리 문자 보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따뜻한 사람이래요. 김이고르. 자, 마지막으로 난 늑대 너 양고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난 늑대 너 양고기. 네, 맞습니다. 오늘 자, 이렇게 김이고르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난 늑대 넌 양고기. 아, 재밌네요. 좀 비슷한가요? 예, 비슷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1라운드 초살 피니시. KO 승리 25초 만에 살만칸을 잠재우는 데 성공한 김이고르 선수입니다. 야, 안 그래도 이번 대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경기였는데 예. 또 이렇게 화끈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김이고르 선수의 커리어에 좀 날개가 달린 게 아닌가. 예, 또 엄청난 화제가 될 것 같네요, 이번 경기. 자신의 아내와 팬들에게 화끈한 피니시 게임을 선물했습니다.